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 뭐야,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. 아, 뭐야 이건 엄마? 아 출출해. 아빠한테 초코티 사달라고 싶은데. 아픈 척하면 사주려나? 아 여보, 오늘 나 쉬는 날이니까 요루한테 나 갔다 올게. 아 뭘 그렇게 같이 가 또. 여보 집에 있어. 오늘 요루 태어날 수도 있대. 나 오늘 갔다 와서 요루 데리고 올게. 알았지? 아 알았어 알았어. 아 이럴 때 빨리 가봐야겠다. 아 또 병원에 왔네. 아 요루가 오늘 태어날 수 있을려나? 일단 원장선생님한테 인사 먼저 드려야겠다. 들어오세요.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요루 아빠인데요. 예. 네, 입원하고 있는 지금 요루 아 어 요루 아빠인데 오늘 요루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? 오늘 요루요? 네네네네네네네. 자 보자. 잠시만 날짜를 한번 보자면은 어디 보자. 네네. 요루로군 맞죠? 아 네네네. 군은 아니고 양인데 딸인데. 네네네. 아, 양 양이었어요? 아, 아 맞네. 네네네네. 네 그 네 그 요로로그는 내일 퇴원하셔도 되는데. 네네네네. 그 아무래도 그 오늘 상태가 오늘 그 그닥 없다. 아 후유증이 뭐 없다. 오늘 네 오늘 만약 문제가 없으면은 오늘 바로 퇴원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. 아 그러니까 오늘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퇴원하라는 거죠? 네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럼 내일 퇴원하시면 되겠고요. 만약 아... 오늘 괜찮다 그럼 오늘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네네네네.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볼게요. 네 알겠습니다. 근데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거 뭐죠? 모르겠어요. 어제부터 요즘 정수리가 아픈데 어떤 사람한테 지금 주사기를 아... 꽂히고 나서부터 이 모양이에요. 아 어제 제가 주사기를 꽂았군요. 아 어제 아니 아닙니다. 당신이 네. 꽂았어? 아닙니다. 네. 아 어쨌든 오늘 요루 그 오늘 상태 괜찮으면 퇴원하라는 거 이거죠? 네 그렇습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요루가 오늘 아플려나 모르겠네. 아 아 늑대는 아직도 자네? 그냥 하루 종일 자. 어. 아빠. 어 루루 어, 루 딸. 아빠. 오늘 선생님 오늘 퇴원하라는데. 태어나라는데. 그치만 아빠. 나 다리가 너무 아픈 거. 어? 아파? 응 아파. 어유 그랬어? 어, 응. 못 걸어? 못 걸어?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아 못 내려가겠어. 아 너무 아파? 아 후유증이 또 왔나? 헐 어떡해. 오늘 딸 아프네. 어떡해 아빠. 어떡해. 아빠가. 초코칩 하나만 사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꾀병 아니야? 아니야! 봐봐 이거 봐봐 다리 이거 봐봐 엄청 아프지? 어떡해 어떡해. 아 그래도 잠깐만 기다려봐. 병원 밥이 나온다 나올 텐데. 잠깐 기다려봐. 초코치. 아 기다려봐. 저기 선생님들. 아 지금 병원 밥 나올 시간 아니에요? 그쵸? 병원 밥 나왔습니다. 아 네. 자 오늘은 신선한 참깨빵과 오. 양배추와 오. 그리고 갈릭 소스와 오. 그리고 치즈 피클 양파까지 이렇게 한 번에 아유 맛있는 거 맛있게 드세요. 아. 왜 안 드시는 겁니까? 드세요. 아 저기요. 예. 혹시 초코칩은 안 나와요? 에이 그런 게 초코칩은 아쉽게도 꽝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고요. 루루야 어? 병원 맛 없어? 아니 맛있죠. 맛있는데 먹어야지 낫지. 병원 밥은 어? 요루루 어? 상태를 보고 더 주는 거야.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. 꼭꼭 씹어 먹어 알았어? 아, 아빠 응 진짜 초코칩 하나만 사주면 밥 잘 먹을 수 있을 거. 아 그러면 내가 초코칩 사오면 먹는 거다. 다 먹어? 됐어. 나 먹고 있어. 그럼 나 갔다 올게. 아 알았지? 알았어. 갔다 와야겠네. 딸이 또 초코칩 먹고 싶다는데 갔다 와야지. 하! 하!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 아픈 척 하느라 다리가 겁나 아프네. 호차! 호차!
아이고, 너는 정말 팔자도 좋다. 누군 편하게 쉬려고 아픈 척도 하는데, 병원밥. 야, 너 어떻게 먹냐? 버려, 버려, 버려. 아, 투투투투투투. 어떻게 먹어, 이걸? 아빠가 초코칩 사오겠지? 어? 이왕 사는 김에 빵도 사다 달랄까? 아, 초코칩, 초코칩. 됐다. 아빠가 안녕하셨어. 밥 다 먹었나 보다, 그치? 응. 초코칩 사왔어? 사왔어. 아, 이쁘다, 우리 딸. 아야, 머리야, 아이고, 아유, 여기 초코칩, 초코칩, 초코칩. 밥 먹느라 고생 많았어. 아파. 왜, 또 왜 그래? 나 머리도 아프고, 여기도 아프고, 팔도 아프고, 아파. 어휴, 후유증이 제대로 왔구나, 어? 머리, 비뇨. 밥은 맛있었고? 괜찮았어, 밥은? 먹었어요. 먹었는데, 속도 안 좋고. 속도 안 좋아. 아유, 어떡해, 우리 딸. 아파. 퇴원은 못하겠다, 오늘, 그치? 왜 그래? 있잖아. 왜 그래? 나 따뜻한 빵 있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, 빵도 사다 주면 안 돼? 무슨 빵? 소세지 빵? 그냥. 알았어. 아빠 사올게. 머리. 어떻게 우리 딸. 우리 딸 다 죽어가네. 원장님. 야. 저희 딸이 오늘 퇴원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굉장히 지금 후유증이 심한 상태인가요? 후유증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내일 퇴근할게요. 퇴원할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저 빵 사러 가야 돼서. 내가 빵돌이라니. 아빠 갔나? 아이, 갔네. 갔어. 일단 몸부터 닦고. 계속 아픈 척 하는 것도 힘든데. 몸이나 풀자. 뚜시, 호출 빠뜨루! 와하! 이제야 좀 몸이 풀린 것 같네. 힘들다, 힘들어. 맞다. 이거 치워야지. 아빠가 오기 전에. 또 아픈 척 해야 되니까. 아이고. 힘들어 죽겠네. 편의점 왜 이렇게 먼 거야? 아우, 딸. 딸. 아빠 왔어. 아빠 왔어. 오, 딸 많이 아프구나. 우리 딸. 이제 빵 먹어. 빵 사왔어. 지금 분석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먹을게. 그래. 나중에 보고. 아빠. 왜 그래. 머리도 아프고,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, 사탕 갖고 음료수 좀 사다 주면 안 돼? 입이 텁텁하구나. 입이 텁텁하니까 괜히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. 입안에서 이상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? 까끌까끌해. 까끌까끌해. 어떡해. 아빠 바로 사올게. 알았어. 아이고, 머리야. 걱정하지 마. 머리야. 우리 딸 다 죽어가네. 선생님. 자. 저희 딸이 아무래도 오늘 퇴원도 못할 것 같고 다음 날도 안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인가요? 네. 뭐지? 뭐 머리도 아프고 속도 막 꺼끌꺼끌하고 다리도 좀 아픈 것 같고 팔도 아픈 것 같고 다 아픈 것 같아. 주사 한 번만 놔주세요. 오늘 영양제 한 번만. 안 되겠군요. 그럼 주사기를 이제 뽑아서 네, 그럼 바로 주사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.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저 잠깐 사탕도 사러 갈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할로윈 데이도 아닌데 사탕을 사러 가야 되니 안 돼. 아빠는 진짜 바보인 것 같아. 화내서 좋지 뭐. 한 5일 정도만 더 있다 퇴근해야겠다. 아빠 조금 더 부려 먹어야지.
빵이나 좀 먹어볼까? 자, 요런 건! 야, 선생님. 요런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군요. 더욱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서 아빠한테 사탕서울 하고 있어요. 근데 무슨 일이세요? 이럴 수가. 지금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보호자분께서 지금 주사를 지금 놓으라는 지시가 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엉덩이를 보여주지 않겠습니다. 주사요? 예. 아, 의사 선생님. 아,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주사 맞고 가셔야죠. 싫어! 주사 맞고 가! 하지 마, 하지 마. 주사 맞을 거야. 아픈 거 싫어. 빨리 받으세요. 싫어, 하지 마, 하지 마. 아, 사탕 사왔다. 아휴. 아, 뭐야? 아, 뭐야? 뭐야? 엉덩이를 보여줘. 아빠, 내 진짜 아빠 봐봐, 아빠 봐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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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도 봐. 뭐야? 뭐라고? 왜 그래? 하냐도 나 주사 안 맞아도 돼. 아까까지 아팠잖아. 그게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주사, 일단 주사도 안 맞아도 돼요. 주사 안 맞을 거야? 안 아파? 안 아파요. 뭐야? 깨병 부렸구나. 아까 그래서 나한테 초코칩 먹고 싶다고 빵 먹고 싶다고 어? 아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지. 아니 그래 내가 그러려고 했잖아. 아는데 그러겠어. 저 위사 선생님, 아 이거 딸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안 아프구나. 태어나 자 일로 따라와. 따라 봐. 짐 챙겨야지. 일로 와. 딸 빨리 와. 와야지. 빨리 태어나지. 조금 아픈 거 같기도 하고. 아니야. 들어와. 아 진짜 좀 아픈 거 같아. 아이고 잠깐. 아야야야야야야. 그렇구나. 선생님 빨리 따라오세요. 아 빨리 딸 일로 와. 누워야지. 아니야. 건강해. 아니야. 건강하지? 여기 앉아 있어. 아, 의사 선생님, 그 주사 내려놓으세요. 알았어. 안 나. 아, 태어날 건데 뭐. 안 아프지? 진짜 안 아프지? 아, 태어나자 그럼. 진짜? 아. 선생님 꽂으세요. 내가 잡을게. 선생님 빨리 나. 이 자식 엉덩이를. 머리야 벌. 이 자식. 쭈쭈. 누가 그러니까 깨병 부리래? 선생님 오늘 태어날게요. 아 알겠습니다. 네, 영양제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더욱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. 딸 오늘 태어나자. 왜? 아파. 뭐가 아파? 하나도 안 아파 보여. 아까 뛰어다닌 거 다 봤거든. 아까 나 뛰어다닌 거. 아 어디가? 아 잠깐만. 늑대 좀 깨우고. 늑대야 이제 집에 갈래. 가자. 태어나자 오늘. 아직 깨병 부리고 있어? 깨병으로 혼나? 내가 짐 좀 챙기고 잠깐만. 뭐야?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. 병원 안 먹었어? 뭐야? 요로? 지금 내가 다 버린 거야. 아니거든. 지금 때 자고 있었거든. 빨리 퇴근해. 퇴원해. 빨리 따라와. 뭐야? 너 벌써 다 나왔냐? 빨리 따라와. 집에도 엄마한테 혼날 준비해 오늘. 어? 아유 일부러 깨병 부리고. 빨리 가. 집에도 빨리 가. 아유 나 저 갈래. 빨리 집에 안 가. 빨리 가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저희 가볼게요. 빨리 와 너. 야 싫어. 오늘 집에 가서 죽었어. 엄마한테 혼날 준비해. 집에 안 갈 거야. 왜 깨병 부려. 그니까 아빠 걱정했잖아. 미워.